네, 가롤교회의 유명한 또 역사와 전통과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장로님들, 장로님 또 많은 성도님들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이상용 장로님 귀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아셨는지 다 기도 제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길 확신하는 그런 찬양 귀하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장로님들 영혼이 잘됨 같이 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호 장로님들 또 가롤교회 모든 이 공동체 지체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더욱더 성령의 도우시는 힘이 여러분의 일터와 또 가정과 배움터와 자녀들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몇 장. 저하고 같이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세인트폴 신학교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 웬만하면 목사님들한테 형님이라는 말잘안 하거든요. 근데 유병칠 목사님께는 꼭 형님이라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 때만 해도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까 마더와이즈나 또 아레오바고 이렇게 행사하시는 얼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가롤교회 많은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 이병실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더 부흥케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목회자로 도구로 사용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사진으로 그리움 달래시고 이 힘든 순례 여정길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재충전의 시간을 또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바람 잡아보는 일. 바람 잡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바람을 잡을 방법이 없을까? 왜이 질문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린 듣지만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루아흐를 바람, 숨, 공기, 그리고 영이라고 의미했습니다. 특히 루아흐를 생명의 영으로 경험했죠. 헬라 말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또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린 듣지만 어디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는 법을 알면 생명의 영, 즉 성령을 잡는 법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허공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손을 폈다가 손바닥에 바람이 느껴지면 재빠르게 움켜집니다. 바람을 잡았습니까? 아니죠. 손을 움켜짐으로 인해서 바람이 오히려 밀려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을 잡을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서서 눈을 감고 팔을 벌리고 바람을 느끼고 있는 동안 실은 바람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람에 계속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성령을 잡는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때때로 오해나 왜곡된 지식도
적지 않게 갖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참 많으실 거예요. 히브리어 루아흐나 헬라어 푸뉴마의 의미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들리죠. 구체적으로 방언을 한다거나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신유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성령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약간 다른 경향도 있습니다. 주로 신비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분들은 성령을 내면에 임하는 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내면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서 그 깨달음이 나를 지배한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깨달음의 도가 지나치면 기도나 예언을 한답시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잘못된 길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성령을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나 열거하고 있지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실제로 경험하거나 그것을 바로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성령에 관한 분명한 이해와 경험이 없어도 그걸 내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다지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성령님의 체험이 없으면 지장이 많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생명이 없는 삶은 겉으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병들고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힘들어하는 것과 같죠. 생명의 영이 있는 것은 물 안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헤엄칠 수 있구나, 이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바람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께 나를 노출하시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항상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요점이고 성령 강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르아후 푸뉴마의 이 바람에 성령님께 생명의 영에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노출시키기가 매우 힘들지요. 그 이유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 너무나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스케줄이 빼곡하지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또 힘을 많이 소모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께 나를 노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님께 항상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 수단을 은총의 수단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을 사적으로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듣고 그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행하는 착한 일, 선행, 이것을 주기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을 저는 은총의 수단뿐만 아니라 영성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책의 표현을 우리말로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습관의 위대성은 수많은 선현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했고, 오비디우스는 습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스티븐 기즈라는 학자는 습관의 재발견에서 이렇게 엄청난 습관은 사소한 행동 하나를 반복함으로써 익힐 수 있다고 단언하지요.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소한 행동을 만드는 것은 작은 습관 하나의 시작입니다. 작고 사소하고 가볍게 그 습관을 시작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신경습관이 움직인다고 얘기하지요. 습관이 몸에 되면 관련된 신경의 경로는 더 두꺼워지면서 강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습관적으로 늘 술을 마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독서 애호가가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한번 정해서 목표로 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령께 우리 자신을 항상 노출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습관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영적인 습관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감 있는 강력한 이러한 공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하며 교제하는 그 예배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일은 은혜의 방편 또 영성 습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장 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언급하지요.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나오는 야곱의 베델 이야기 잘 아시죠? 예배에 대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배 드릴 이유를 잘 알진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그렇듯이
아니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듯이 억지로 때로는 할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잘못 때문에 멀리 유랑을 떠나게 되죠. 참담한 심경으로 불안감을 안고 광야의 길을 가던 중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습관적으로 타율적으로 예배해왔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예배는 영적인 시력을 맑게 해주고 영적인 청력을 예민하게 해줍니다. 영감 있고 은혜 넘치는 예배는 우리 영혼을 얼마나 맑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님께 노출되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항상 노출돼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강력한 영적인 충전을 해줍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또 필요합니다. 대그룹도 필요하지만 소그룹도 필요합니다. 성가대도 필요하고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도 필요하고요, 또 탁구선교회 같은 동아리 그런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면 충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고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디에든 접속되고 어디에든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시대입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지요. 이젠 개인주의를 넘어서 고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영화 보는 혼영, 혼자 있는 그런 혼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지요. 에클레시아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아테네의 시의회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 고대 도시국가를 일컫는 그 폴리스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의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든가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또 중차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우리 아테네가 델로스나 스파르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려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에클레시아에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한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민회라고 표현하는 이 에클레시아를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언급하고 있지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가 그리스 시민으로서 이 에클레시아에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같이 하는 일을 매우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름답고 선한 인간의 삶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렇지 않고 사적인 것에 치우친 사람, 개인의 프라이버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어로 이디오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디오테스는 지금 영어 이디오트의 어원이 되었는데 이디오트는 바보 멍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적인 사람은 고대 그리스에서 바보 멍청이 취급을 당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참된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도모하고 함께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보고 고대 그리스에서 표현했던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본인들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기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표현했습니다. 그 모임은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조절하는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었고 함께하는 모임이었고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모임이었고 후에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며 포함하는 그런 모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이 모습이 드러나고 회복하라면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사귀며 아름답고 좋은 삶을 이루고 또 지역의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떠나 홀로 계시지 않으셨고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셨죠. 직접 모범으로 관계의 필요성을,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개인주의와 사적인 고립주의를 버리는 것, 허탄하고 무의미한 모임들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나에게서 열매가 연그러질 수 있는 그 진정한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시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곤 이런 것을 경험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진지한 사귐, 사랑의 나눔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다른 만남까지도 그런 심오한 경지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자라게 하기엔 너무 버거운 것이에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롤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동아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귐을 나누시고 그로 인해 자라가는 것이 쉽고 빠르고 올바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가롤교회에서 그런 영적의 사귐의 장이 더욱더 확장되고 참된 영적 사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제안하는 건 매일의 경건 생활입니다. 이것을 보통 데일리 디보션이라고도 하고 흔하게는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지요. 이 매일의 경건 생활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께 나를 노출시키는 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몽크, 수도사들이라고 하죠. 이 몽크들에게 수도원에서 있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아홉은 반복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기도, 묵상, 노동, 매일 비슷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래도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깊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온 이 땅의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들은 선교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땡볕에 왜 맨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공을 치고 계시오? 머슴들 시키면 되지. 머슴들 시키면 되지. 영적인 훈련 반복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 같은 것들,
우리 탁구 선교에 귀한 또 입상을 많이 하셨는데 늘 반복해야 실력이 늘잖아요. 반복하게 되면 기술이 습득되게 되고 건강하고 실력도 좋아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보상이 뒤따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 나를 노출하는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게 되면 우린 항상 성령님께 나를 전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지난 47년 동안 난 성경을 100번 정도 통독했고 되풀이해서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은 신선해졌으며 평화와 기쁨이 날로 더해갔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작은 공동체, 소그룹, 동아리 안에서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와 귀한 사귐들 그리고 홀로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고 노출되는 삶이 지속될 때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문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또 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했는데 그게 별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나 자신이 몰라보게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성령님께서 나를 한올 한올 빚어가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겠지요.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영적인 체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기간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함으로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찬양으로 걱정과 근심을 회복과 치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영적인 습관을 터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롤교회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절차탕마처럼 더 놀라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66일의 습관 달력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나의 영적 습관을 하나씩 적으시고 그것들을 66일 행하다 보면 내가 그 습관에 완성이 되고 온전한 그 습관을 터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하시고 66일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목표한 영성 습관들을 설정하시고 실천해 가시면서 바람처럼 임하는 귀한 능력의 성령, 생명의 영, 루아흐, 푸뉴마의 그 깊이와 충만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